건가? 짜잔! 여러분, 안녕! 오늘 광배데이. 원래 사실은 내일인데 저희가 케이콘을 가기 때문에 오늘 하기로 했습니다. 케이콘 기대 많이 해주세요. 몇 시지? 밥 먹었어요? 혼자니까 무슨 말 해야 될지 모르겠어. 무슨 말 하지? 갑자기 멤버들 보고 싶다. 갑자기 멤버들의 소중함을 깨닫는 방송이네요. 밥뭐 먹었어요? 아직 안 먹었지롱. 아, 너무 어색해. 잠시만, 이거 아닌 것 같아. 아, 보고 싶네요, 멤버들이. 단독은 아닌 것 같아. 다시 생각해봐도. 오늘 뭐 했는지. 내일 뭐할 거예요? 내일 비행기 타야 돼요. 미지원 보고 싶어. 아, 엄마, 맞아. 우리 엄마가 오늘 제 생일 카페를 다녀왔다고 사진을 보내줬거든요. 제가 가보진 못했지만 정말 예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맞아. 먹는 게 있어야 솔직히 말을 할 텐데. 먹는 게 없어서. 그리고 지금 좀밥안 먹어서 힘이 없어요. 미역국 안 먹었어. 비행기 탈때 신발 벗고 타야 된다는데 진짠가요? 그걸 믿으세요? 근데 신발 벗고 타면 편하던데. 가끔 벗어본 적 있어. 코에 초코칩 아니거든요. 점이거든요. 맞아. 타고 안에서 벗으면 되지. 댓글 너무 빨라. 댓글이 너무 빠르네요. 오늘 뭐 먹었... 아, 오늘 햄버거. 그 쉐이크 파는 햄버거. 아, 진짜 나 혼자 무리야, 무리. 혼자 무리. 빨리 멤버들 보고 싶어요. 나랑 생일 같은 사람 있어. 축하해요. 멤버들. 뭐지? 이렇게 생긴 벌레 있지 않나? 이렇게 생긴 동물 있지 않아요? 개미핥기였나? 개미핥기가 이렇게 생겼었나?
오리는 이 정도는 아니지 않아요? 아휴. 중세시대 의사인 줄. 아, 진짜 혼자 축하해야겠어. 와타시 생일 축하해. 개미핥기 근데 본적 없어, 사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혜원이 생일 축하합니다. 나 요새 맨날 광배라고 하니까 가끔 이런 거 부를 때 진짜 내 이름 해야 하는지 광배라 해야 하는지 살짝 헷갈리네요. 방금도 한 고민했어. 3초 고민했어. 아, 여드름. 광배 별명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멋있는 것 같잖아요. 광드름 심했다. 뭔가 기분이 나빠. 아니야, 오늘. 소원. 소원. 요새는 미드에 빠졌어요, 제가. 미드에 빠져서 요새 진짜 잠을 안 자고 미드를 보고 있습니다. 미드 이름 말해도 되나? 미드 기묘한 이야기라고 있는데 그게 진짜 진짜 너무 재밌어서 최애나랑 저랑 보는 미드거든요. 근데 지금 시즌 3가 최근에 이제 곧 나오는데 여러분도 한번 봐보세요. 진짜 시간 순삭. 오늘인가? 오늘인가? 오늘 나오나 봐. 진짜 생일 선물. 생일 선물이야. 갑자기 기분 좋아졌다. 아, 진짜. 심지어 며칠 전에 봤거든요, 제가. 기묘한 이야기 오늘이야. 기묘한 이야기 진짜 재밌지 않아요? 저는 엘이 살아있다고 믿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죠? 저는 엘 너무 좋아하거든요. 나 엘처럼 되고 싶어. 여러분들 미드 보나요? 아니야, 난 살아있다고 믿을 거야. 아, 미안해. 아이고, 이게 스포가 될 수도 있는 건가? 근데, 죄송합니다. 그러네, 어떡해. 어떡하지? 아니, 이거, 그쵸. 아니, 근데 나온 지 오래됐기도 한데. 괜찮아요, 여러분. 원래 그런 거예요. 안 보신 분들 고매나 사이. 근데 그래도 재밌어요. 방절부절. 아, 맞다. 며칠 전에 꾸라랑 VR 게임하고 VR 게임했어요. 곱창국수 못 먹고 왔어요. 곱창국수 먹고 싶었는데 VR
VR 마리오, 이거 말해도 되겠지, 이 정도는. 마리오 카트. 그거랑, 총 게임이랑, 또, 스키 타는 거 했는데, 스키 타는 게 진짜, 진짜 어려워요. 그거는 쿠라랑 저랑 몇 번을 해도 못 깼어요. 누가 문 두드리는데. 멤버들이겠죠? 여러분, 보고 있겠죠? 빨리 들어오세요. 언제 들어오세요? 빨리 도와주러 와. 나 혼자 외로웠어. 친구로 받아줘서 너무 편하게 해주고 언니 놀러 갈 때도 같이 놀러 가고 먹을 것도 잘 챙겨주고 맛있는 데도 데려가고 언니가 참 저를 많이 챙겨주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언니가 생각보다 저를 많이 귀여워하고 있구나 하루하루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니 잘 맞는 멤버가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언니 전 이렇게 잘 맞는 언니를 처음 봤어요. 그래서 언니한테는 뭐 그렇게 좋은 말 하는 게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생일 축하. 저 맨날 귀여워해주고 갑자기 귀여워해주고 갑자기 귀여워지셨어요. 그리고 사진 찍어주고 그리고 맨날 이렇게 약간 친데레처럼 맨날 잘 이렇게 챙겨주고 그래서 항상 너무 고맙다고 얘기하고 싶었는데 부끄러워갖고 얘기를 잘 못하긴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언니 생일이니까 또 그래서 지금까지 고마웠고 생일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공개적으로 한다. 심한다. 친구 오늘은 진지하게 한번 해볼까? 뭐를? 언니 근지가 있다고? 우리 혜원이는 처음에 제일 친해지기 어려웠었지만 너랑 그때 호텔에서 같은 방 하고 많은 얘기를 한 이후로 아 이렇게 잘 맞는 애가 있구나. 아 진짜 인생의 베스트 프렌드를 만났구나 라고 싶을 정도로 고맙다 태어나줬어. 혜원이 사실 제일 친해지기 어려웠다고 생각했는데 누구랑도 잘 맞춰주는 약간 성격인 것 같아서 지금 멤버들이랑 항상 케미도 너무 좋고 너무 약간 그런 성격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정해요. 너가 독특한 건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독특해서 더 너무 너도 이상한 거 알죠? 아니야. 너도 이상. 나는 잘 맞는 게 느낌이야.
방송형이에요. 아무튼 그래도 이런 친구가 있어서 너무 좋고 계속 좀 그렇게 독특하게 나와서 같이 지내줬으면 좋겠고 곧 우리 가자지 만들자. 아 맞아요. 가자지 만들자. 헤이즈맨! 미안해 언니. 친구도 그냥 진짜 보고 싶은 사람이에요. 미안해 보고 싶은 사람 없는데. 일단 혜원 언니는 정말 너무 예쁜 언니로 항상 촬영 중에 언니 얼굴 보면 가끔 와 역시 박물관이다 이럴 때도 있고요. 박물관이 살아있다. 맞아요. 그리고 항상 제가 뭐 메뉴를 먹고 있으면 저도 맛있다고 느꼈는데 더 맛있는 걸로 바꿔주거든요 제 메뉴를. 그래가지고 더 저의 입맛을 업그레이드시켜주고 항상 예쁜 사진도 골라주고 진지하게 예쁘다 이건 아니다 이렇게 말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하나 주셔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쓰기 웃음 참는 거 아니야? 그리고 항상 잘 따라와줘서 고맙고 또 뭐랄까 웃는 거 아니죠? 뭔가 우리가 되게 잘 맞는 거 같아. 그리고 너가 맨날 웃어줘서 난 정말 감사해. 아니 막 투자 진짜 웃겨요. 진짜? 네 고마워. 자신감을 잃지 마요 언니. 자신감을 얻는 거 같은데 지금 혜원아. 네. 진심으로 생일 너무 축하하고 많이 사줄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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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요? 와 맛있는 거 저는 샀어요. 진짜. 맞아요. 곱창집 오해 먹으러 가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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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푸드 때부터 맞아. 맞아. 나도 나도. 근데 맨날 시켜 먹기 맛있어. 저희 같이 가요. 야, 너 멋있다. 민주야 뭐 지금 먹겠다는 거 처음 들어. 맞아, 민주야 먹겠다는 거 처음. 어, 민주야. 민주야, 너가 먹겠다는 거 처음 들어보니까 이제 먹으면 되지. 아, 네. 자,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원래 광배 오늘 다른 킹 많이 썼는데 맞죠? 희짱 때문에 희짱 때문에 시작했어요. 이런 춤이다. 아유 언니 맛있었어요.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요. 엄마이 먹었어. 아니 진짜 혼자 브이앱 하는데 진짜 이거 카메라 돌릴 거예요. 야, 오늘은 소중한 날 이쪽으로 돌려주세요. 느꼈어. 자 시작하자마자 하나 둘 진짜 맛있다. 시작하자마자 멤버들 찾았다고요. 아~ 우리가 필요해. 네, 필요해요. 우리 없으면 안 되죠. 네, 안 되죠. 그렇죠. 우리는 하나니까. 맞아요. 와. 우리는 하나가 되는. 누나 그거 하고 싶다. 아이돌 하고 싶다. 아까 언니가 우리가 언니가 왜? 민주가 우리가 우리가 하면 내가 선창해줘요. 우리 구호 하자. 민주가 하는데 오늘. 제가 케이크 한 숟갈. 크게. 뭐예요, 뭐예요? 엄청 크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태훈이 생일이 이상하게 비상하게? 응. 우리가 누구? 아, 아 진짜! 아이주안! 미세! 미세!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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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나중에 확인해 주시길 바라. 나중에 확인하세요. 그럼 우리 슬프다. 이제 효원이가 생일이니까 생일자 소감을 한 100자 이내로 말해보고. 아, 네. 그러면 딱 언니가 마무리 멘트까지 해주면 마무리, 마무리 멘트. 잠시만요. 혜원이가 혜원이가 먹은 것처럼. 언제? 맛있어요. 혜원이가 먹은 거. 그치 찌개 맛있어. 예쁘다. 예뻐. 하나 둘 셋 마시죠. 아 감사합니다. 저한테 보는 줄. 네. 오늘 생일인데 시간 주고 있어요. 생일인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갑자기 생일에 멤버의 소중함을 깨달은 하루였네요.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애교까지. 하나 둘 셋. 생각할 시간 좀 줬어요. 태훈이 애교 궁금하다. 하나 둘 셋. 땡모 땡모. 아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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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훈이 애교. 맞아. 대박이다. 언니가 애교 부리는 거 처음 들은 것 같아요. 맞아. 처음이에요. 귀여워요. 너무 많아요.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한번 보여주세요 언니. 너무 좋았는데요? 너무 귀여웠죠. 귀여워. 아무튼 우리 혜원이 생일 너무 축하하고요. 다 같이 박수. 진짜 고마워요. 고마워요. 사실 진짜 생일은 내일이지만 내일도 더 많은 축하를 부탁드립니다. 미리 축하할게요. 우리도 내일 많이 축하해 줄게요 언니. 맞아요. 내일 축하해 줄게요. 생 축하합니다.